저도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 그림이 그려놓고 나서 제가 이거 왜 그렸을까 이렇게 봤더니 태산 같은 에너지를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태산이 높고 막 험산고구에도 뭔가 고요함이 또 있잖아요. 안정감. 그러니까 이 뭔가 이렇게 되게 안정적이고 의지가 강한 남자. 그런 어떤 기상, 기운. 이거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움직이지 않는. 그래서 눈을 보면 되게 지혜롭고 맑은데 되게 안정적이고 고요한데 힘이 넘치는 그런 느낌을 담아봤습니다. 남성성인데 남성성 중에는 보통 역동적이죠. 양성은 여성성이 음성이라 좀 고요하고 근데 이 남성성은 뭘 표현했냐면 강한 의지로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지켜주는 굳건한 그런 남성성. 진짜 멋있는 건 그런 남성성이죠.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힘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힘이니까 그래서 그런 굳건한 의지로 이렇게 딱 지켜주는 태산 같은 그런 마음, 그런 보호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남성성을 한번 그려봤어요. 산사나이였습니다.